올해는 너무나도 큰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 언제 출시한다 확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대규모 생산시설이 위치한 애플은 영향이 커서 그런지 출시가 밀린다, 밀리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밀린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만의 IT 매체 디지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5.4인치 아이폰 12와 6.7인치 아이폰 12 프로 맥스 모델은 출시가 연기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5.4인치 아이폰 12, 6.1인치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6.7인치 아이폰 12 프로 맥스 총 4가지 모델의 출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아이폰 12 시리즈의 PCB기판 제조업체를 통해 6.1인치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는 선출시되고 5.4인치 아이폰 12와 6.1인치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추후에 출시가 되어 두 가지 모델을 두 단계에 거쳐서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최근 퀄컴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5G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출시 지연으로 인해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는 퀄컴의 5G 모뎀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퀄컴이 의미하는 글로벌 5G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아이폰 12일 가능성이 존재하죠. 계속해서 출시 연기에 무기가 실리는 발언들이 등장하네요. 올해 연말에 갤럭시 S20 팬 에디션 제품이 90만원대로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어제는 중국에 3C 인증이 통과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오늘은 에반블러스를 통해 두 가지의 공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면 디스플레이의 공식 렌더링입니다. 베젤리스 디자인에 상단 중앙 펀치홀 카메라가 적용되었으며 엣지 스크린이 적용되지 않은 플랫 스크린입니다. S20와 거의 똑같은 형태인데 전체적으로 베젤이 두꺼워서 S20보다는 갤럭시 A71과 디자인이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밍에 대한 부분인데 별도의 특별함 없이 진짜 갤럭시 S20 팬 에디션 5G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가칭이라고만 생각하고 실제 제품은 네이밍이 다를 줄 알았는데 현재로서는 갤럭시 S20 팬 에디션이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2와 갤럭시 S20 팬 에디션 제품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